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임영선입니다. 화보나 시상식에서 배우들의 대담하고 강렬한 매력을 어필할 때 주로 하는 걸크러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시크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쿨톤 파운데이션을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스펀지로 슬라이딩하듯 얇게 펴발라줍니다. 여배우들은 화면에서 클로즈업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피부결을 살려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저는 섬세한 곳을 터치하기 위해 스펀지를 사선으로 커팅해서 사용하는데 잘 드는 과일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 파우더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 유분을 잡고 메이크업을 고정해줍니다. 스크류 브러쉬를 활용해 눈썹결을 깨끗하게 빗어내줍니다.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섀도우를 통통한 섀도우 브러쉬에 묻힌 후 자연스럽게 눈썹 형태를 잡아줍니다.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빈 곳을 꼼꼼히 메워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뭉친 부분을 풀어줍니다.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인 페코를 끝이 포인팅된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붙인 후 눈썹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줍니다. 통통한 섀도우 브러쉬와 페코 섀도우를 사용해 눈 앞머리와 콧대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줍니다. 아이섀도우 페코와 밤빛 컬러를 섞어 분위기 있는 음영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바를 때는 페코의 비율을 높여 자연스러운 베이스가 깔릴 수 있게 해주고 속눈썹 가까이부터 눈두덩이 방향으로 색이 더 진한 밤빛 섀도우를 그라데이션해 눈매에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섀도우가 조금 진하게 발린 부분은 컨실러 펜슬로 살짝살짝 터치하면 연하고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스몰 섀도우 브러쉬에 페코 섀도우를 묻혀 좀 더 섬세한 터치를 해준 후 스모크 컬러로 또렷함을 더해줍니다. 면적이 넓은 라지 플러피 섀도우 브러쉬로 페코 컬러를 한 번 더 터치해 음영을 블렌딩해주고 컬링과 볼륨감이 뛰어난 마스카라를 사용해 퍼펙트한 속눈썹을 연출해줍니다. 맥시 볼륨 마스카라는 풍성하게 발리는데 깔끔하게 컬픽스 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연출해주죠. 마스카라를 세워서 뿌리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건 저만의 메이크업 팁이에요. 언더래시까지 완벽하게 발라줄게요. 파우더 브러쉬의 옆면을 활용해 얼굴 옆면을 살살 쓸어주며 쉐이딩해줍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립을 완성하기 위해 사이즈가 작고 두께도 얇은 탤런트 브러쉬를 활용해 립을 발라줄게요. 머스트해브의 탤런트 브러쉬는 리퀴드, 크림, 젤, 파우더 타입 등 모든 제형의 제품을 바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 입술 전체에 벽돌색 느낌이 나는 브릭레드 컬러를 발라주고 버건디 컬러를 사용해 입술 중심부터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립 팔레트에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 펄 없이 깔끔한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머스트해브의 립 팔레트 컬러들은 많이 끈적이지 않고 가벼워 섀도우나 하이라이터,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어요.